합장하십시오. 오늘 화엄법회 날인데 환경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부처님께 예불을 하면서 또 공약 올리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한 대목을 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지심정의 공양 피로교주화장자전연복의 지금은 포낭암지옥축 진진찰자론융십조구만오천사십팔자삼만오천개 삼십구품약본화엄경십만개사십팔품합본화엄경 사십구만팔천팔백개 일천이백품중본화엄경 십삼천대천세계미진수계 일사천하미진수품상본화엄경 대양묵수미지필스차법문부득소분보안화엄경 변호허공욕모단처이연설성무유궁진동설화엄경 세계기 중생역빌 역별열애어 피현신입교시설부동 불륜안양이설화엄경 수변복계연여제불호위주반 시방내증재현하고 개설차경주반화엄경 위어근기불능문차통방지설수기설교영입참은권속화엄경 총융이 일대수다라 이래 일품일구 일문 개섭일체무유분안원만화엄경 관장지수 상증생령 독성사수 공원종지 제일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부릉관복개성 일체유심조 여시청정부장의 무진법문이니라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처음에 스님이 돼서 절에 가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선사 스님네 앞에 사시던 옛날 큰 스님네가 해놓으신 말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말씀 공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삼입과 사집과 해가지고 경을 배우면 사교과 해가지고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이렇게 배우고 맨 마지막에 대방광불 화엄경 81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화엄경은 배운다고 소리를 안 하고 화엄경을 본다, 대교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주로 경서부터 능엄경서부터는 도반 스님네가 다섯이든지 열이든지 미리 하루 종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 시간에는 원 강사 스님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묻기 전에 그래서 문강 그러죠 문강 또 논강 그럽니다. 도반 스님들끼리 공부한 것을 자기 의견을 서로 발표할 때는 감론을박으로 이 말이 옳으니 저 말이 옳으니 그래가지고 거기 제일 취합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강사 스님 앞에 가서 대표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사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맞는 건 맞다. 또 안 그러면 강사 스님의 의견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더 자세한 강의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 화엄경은 지금 들어보셨지만은 아주 분량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80한 권이나 되는 그 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한다는 건 퍽 어려운 일인데 여기 보모사에 왔으니까는 주지 스님은 몇 회신가요? 주지 스님은 몇 회? 몇 회? 72년도. 2년도. 72년도면 또 주역으로는 9년이 차이가 납니다. 63년도 7월 보름에 졸업했으니까. 그러는데 1년 후배이신 이 보모사에 계신 무비 스님 다 아시죠? 그 스님은 해인사에서 그 화엄경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더 화엄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대산에 계신 타나 스님한테로 가서 화엄경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는 더 하신 거죠. 그래 했는데 평생을 화엄경하고 씨름을 해서 화엄경 법사로 종단에서 아주 보배 스님으로 알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전국 명찰로 큰절로 돌면서 기도도 하고 만나본다고 만나는데 만나면은 지가 1년 선배가 됐으니까 단참에 큰 스님 이렇게 하기도 좀 쑥스럽고 밑에서 밥 먹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저 스님을 그 좀 자랑을 서는가 큰 소리로 자랑하는 소리는 좀 큰 소리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보배 스님 오셨네. 보배 스님으로 저는 호칭을 합니다. 아마 보배 스님이라고 하는 별로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모이신 화엄경 법문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은 그 화엄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시고 여러 해를 연구하시는 그런 스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무비 스님이나 저나 다 환경 보고 다 했지만은 주지 스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지 스님이 눈이 밝아가지고 법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반지도 시궁창에 빠져서 찾지 못하면 헛일입니다. 보모사에 그렇게 여기서 갇혀온데 한 시간이면 오는 거리에 사는데 한 번도 지나간 주지 스님 내가 불러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주지 스님 눈에 띄어가지고 근데 수첩에 보면은 사진이 다 나오거든요. 졸업 수첩에. 그 주지 스님 눈에 띄어 선배가 눈에 띄어가지고 한 번 오라고 해서 왔더니 또 그 자리에서 점심 고향 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유 한 번 더 와주시라고 그래요. 열 번이라도 오고 싶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경배 올 때는 지혜지자 각관자 지반스님 하는 그 강사스님한테 배웠는데 뒷방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면은 그 지관 강사스님의 강사스님 경 가르쳐준 선생님이 연세 많으신 스님이 계셨어요. 자세히는 모르나마 들은 소리인데 그 이광수 선생님하고 이광수 선생님 다 아시죠? 문인 선생님인데
그분의 육촌 형제가 아니라고 하죠. 운어 스님이. 그래서 김멜 운자에 빌허자 허공이라고 그러는 허공을 김맨다. 그러니까 스님네나 옛날 스님네나 지금 스님네나 하나같이 법명 하나 내려주시는 것도 깊은 뜻이 있는 의미 있는 것으로 이름을 지어서 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위에 스님이 그랬는데 허공을 김매고 있다 이런 스님이에요.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그런 운어 스님인데 그 스님이 아주 그 어린 학인들 그게 이제 스님네가 스님네는 참선하고 경호하고 염불하고 또 주지 스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서로가 염불이나 참선이나 경보는 거나 염불이나 주지 스님이나 다 서로 능해야 되지 어느 한 가지만 능하면은 능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백 가지. 살림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방에 가면 안방에서 주신 사랑방에 가면 사랑방에 어디든지 가서 주인공으로 해야 꽉 찬 일생이 되는 것인데 그 운어 스님이 학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송편 만드는 때는 할아버지 스님도 나오시고 애기 스님도 다 나와서 송편을 같이 만드는데 그 떡 만드는데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초원에 보면은 요새같이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방이 경로당 택이고 옛날에 그리고 사랑방 빼놓으면은 느티나무 밑에 느티나무가 그늘이 좋으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다 모여서 모두 쉬시는데 할아버지들이 한 다섯 할아버지들이 모이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 어느 할아버지 아들이 꼭 돗자리 같은 것도 챙겨놓고 목침도 챙겨드리고 낮에 들어놓고 쉬시라고 하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가서 보살핍니다. 느티나무 밑에를 정자나무 밑에를 그런데 그 하루는 쪽제비는 이게 집 근처에 살고 이게 논밭에 다니면서 그래 쪽제비가 있는데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아이 우리 이렇게 느티나무에서 밑에 그늘에서 쉬기만 할 게 아니라 목침 돌리기 허세. 목침 돌리는 거 아시죠? 목침을 비는데 목침이 차려오면 옛날 얘기를 한마디씩 해야 돼. 거기서 한마디 끝나면은 또 옆에 친구 스님한테 주면은 그 무슨 얘기든지 옛날 얘기. 옛날에는 무슨 연극 하는 거 많이 보러 다니지도 못하고 테레비니 뭐니 그런 거 다 없으니까 그 모이시면은 옛날 얘기라. 또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들 모인 데 가가지고 호롱불 켜놓고 이야기책 심청전인의 장화홍영전인의 흥부전인의 목소리 좋게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심청이가 효성하는 그 대목이 나면 아주 또 같이 슬퍼하고 그 할아버지 독성하는 그거 듣고서 또 장화홍련전에 그 읍도어머니가 흐먼 소리 쥐를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방에다 놓으면서 못된 짓 해서 아기가 유산이 돼서 나왔다고 뒤집어 씌는 그런 대목에 나면 같이 그런 년이 있나 저런 년이 있나 할머니들이 울고 웃고 어떤 세절이 그게 6.25 전에 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침 돌리기 하자 그러니까 나머지 할아버지들이 그거 좋다고 그래서 한 분이 말씀하기를 족제비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 할아버지들이 들리지는 않아요 말이 연세가 많아서 입만 보고 이제 그 응대만 하는 거야 족제비 있지 그렇지 하루는 배가 고파서 그렇지 그렇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입만 보고 이제 응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 할아버지도 신이 나서 점점 대답 소리가 커지니까는
아, 배가 고픈데 뜸부기가 잡아먹고 싶어서 그래서는 보살님네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뜸부기가 족제비가 뜸부기를 잡아먹고 싶어서 계획밭에 가서 떡으로 굴렀지. 그래가지고 논둑에 가서 앞다리를 들고 딱 섰었지. 아, 그러니깐 뜸부기가 와서 머리 안길래 탁 잡아먹었지. 그건 그래서만 해가지고 모자랐네. 박수를 쳐야지. 그래서 박수를 치고 넘어갔는데 잘했다고 목침을 또 받은 할아버지가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섯 분이 다 그 얘기를 해.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노르시는데 그 돗자리 챙겨드리고 목침 챙겨드리는 젊은 아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우스워. 더욱 배나 우습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 할아버지, 저 아버님들이 있던 데서는 치지도 못하던 박수를 이 자리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이 소리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화엄법회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범어사에서는 여기가 화엄종찰이고 그런데 옛날에도 화엄법회를 하고 저희 스님이 동네 포교당에도 잠깐 계셨는데요. 화엄법회 화엄살림을 하시면 백룡성 스님이 번역해 놓으셨던 화엄 한글 화엄경본이 있습니다. 어디 이제 도서관에 가면 다 있을 것인데 그거를 젊은 사미들을 갖다가 법상에 온천 앉혀놓고 당신은 밑에 대중 자리에 앉아있어 꾸벅꾸벅 졸으시면서 그 번역한 본을 쭉 읽어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젊은 사미 스님이 무슨 인생의 경험이 많아요? 절생활의 경험이 많아요? 무슨 재미난 얘기 뒤섞을 건 없고 온 줄거리만 쭉 읽어갔어. 그렇게.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할아버지들이 귀가 안 들려서 이야기를 못 들으셨거나 못 들었었는데 저는 어느 법사님한테 가서 화엄살림 하는 법회 가서 법문을 못 들었으니까는 특히나 이 법무사에서 스님이 화엄경 법문하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앞에 스님이 무슨 소리를 하셨는지 앞으로 올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 가운데 혹시라도 아는 말씀이 나오면은 좋은 거 있습니다. 복습 있죠? 복습. 복습으로 생각하시고 또 아이고 저 소리 다 들은 소리야 하고 마음이 좀 느긋해지거든요. 아니 그 복습하는 사람이 그래서 드는가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면 법사가 힘이 조금 더 날 것 같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대방광물화엄경 십지품 제보살이 문차하고 최승미묘지하야 기심진 청정하야 일체개종어좌기하사 용주허공중하야 보경상교화하고 개환이라 동시공칭찬하사 대선제라 금강장태지 무외자여 선서로 차지 보살 소행 일세 해탈월 보살이 지 중심 청정하야 낭문 이지의 소유제 행상하고 즉청 금강장 호대 대원 연설하소서 하나니라나.
무아미타불. 저희가 어려서 공부할 때 학교 교과서에 제1과 제2과 하듯이 화엄경을 부피로 따지자면은 이만한 두께의 책을 81권이나 되는 지게로 한 짐 질만한 부피입니다. 거기에다가 다 번호를 매겨서 무슨 품 말을 그렇게 이어지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그 부처님 때 닦아 가는데 1지, 2지, 3지, 초지, 2지, 3지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지품에 대한 말씀을, 또 책이 한 권인데 이렇게 자잘한 글씨로 한 권을 보내왔어요. 보모사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자니까 79된 사람이 그냥 읽기도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돋보기 쓰고 법상에 있으면은 이렇게 저 반대쪽에서 햇빛이 들어온다든지 조명이 들어오면은 그 돋보기의 반사가 돼서 눈동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법 효과가 반감이 나대. 눈동자를 맞추면서 해야 서로 교감이 돼야 이게 이해가 더 되는데,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커다만하게 컴퓨터에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양해하십시오. 책 한 걸 덮어놓았으니까. 모든 보살이 위에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있고, 이건 26번째 품이니까 25번째 품까지는 다 앞에 스님들이 하셨는지, 다른 스님이 할 것인지 모르니까 뚝 끊어져서 이렇게 하는 소리인데, 모든 보살이 듣고, 법문하는 소리를 듣고, 최승 미묘지하여 아주 수승한 미묘한 그런 경지에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다 청정해서 일체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주 허공 중하여 보사님네는 서서 경례만 하셨지만은, 그때 보사님들이 무용하는 것 같이 춤을 췄다고 나왔어요. 용주 허공 중하여 보경상묘하고 허공에 아주 꽃이, 묘한 꽃이 많았는데 그걸 다 공경하고 다 환희했다. 동시에 칭찬하실 때 설보포니 부처님을 칭찬하셨겠죠. 금강장 보살이 했는가 봅니다. 여기나 그 선제라 금강장 대지 무예자여, 금강장 보살이여 이 소리인데, 선설요 차지 보살 소행법일세 해탈월 보살이, 그러니까 해탈월 보살이 그 금강장 보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대중이 마음이 깨끗한 줄을 알아가지고 제2지의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도를 좀 닦았는데 수행을 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도를 더 닦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즉청금강장어대 청하기를, 대해원연설하소서, 지혜가 크신 분이 대해로 큰 지혜로 연설 좀 해 주십시오. 불자야, 개랑문 소주제이지 하나이다. 이 불자들이 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계단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절에 쭉 다니시지만은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죠? 부처님을 이해해가는 속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차장에서 여기 주지실까지 오느라고 많이 왔는데, 보사님들을 뵈니까 한결같이 저 시장에서 보던 얼굴하고는 딴 얼굴이라 다 자리가 흘러. 화장은 얼굴이지만은
눈은 화장을 못하거든. 눈빛을 보니까는 다 자비스럽더라니까. 그 중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차려입은 단원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박수 무대 대장이 되게 생겼습니다. 자꾸 박수 치다 보니까. 이 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고하되, 불자들아, 보살 마하살이, 마하살은 더 큰 보살. 그 소리요? 보살 마하살이 초지를 닦고 신병훈련소에서 하는 훈련은 맞고, 자대, 남자 처사님 많이 안 계시고, 훈련소에서 받는 건 지인 초보 훈련병한테 가르치는 훈련 아닙니까? 그건 끝났으니까 이제 자대로 가서 또 하겠다 이 소리야. 이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대는 열 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짝대, 신병 졸업하고 나면 짝대기 하나 달아주는데 짝대기 둘을 얻어 달으려고 할 것 같으면 더 깊이 씨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열 가지가 있다. 그 중에는 무엇이 열 가지가 되느냐? 이른바 정직심과 정직심.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또 마음이 부드러운 유연심이 돼야 되고 또 감능심이라는 건 여기 동산 큰 스님께서 주장하시던 견뎌야 된다. 잘 견뎌야 된다. 또 그 다음에는 조복심과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조복심, 저 유가에서는 극기복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이겨가지고 예절스러운 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 클 때는 무슨 소리를 듣고 컸습니까? 요새는 양반 그래도 다 공부만 잘하면 다 양반이니까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좀 넉넉한 살림이 넉넉한 데 가서 가마도 묘주고 상여도 묘주고 또 개 목도 달아매주고 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을 좋아했습니다. 그 시키는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그래 전쟁 안 나야 됩니다. 어쨌든지 나기도 어렵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상전으로 받들던 사람 거기한테 그 사람들은 대접받던 사람이니까 놔놓고 거기 굳은 일을 해준 사람들은 딱 권리를 맡깁니다. 6.25가 나니까는 저희는 고향이 저 파주 임진강 밑에였는데 6개월을 인문굴 정치 밑에서 살았습니다. 어른들 말씀이 우리는 뭐 그 얼마나 정치를 심했는지 그건 모르는데 듣는 소리로 아유 이놈의 정치는 이거는 저 다스림을 받고 살지 못할 정치야. 왜 그러냐면 그 논이 반이 있고 밭이 반이 있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수리조합이 없어가지고 밭에도 그냥 배를 나달로 심는 밭벼가 있었습니다. 벼가. 더러 아십니까? 네. 밭벼, 밭에. 물론에 심는, 모내서 하는 게 있고, 밭에 심는 게 있는데, 세무서, 면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내무서라고 그러는데, 내무서에서 와가지고, 그 밭벼 이삭을 세는 거예요. 요가랑이 몇인가. 그리고 그 벼 이삭을 하나 쏙 훑어가지고 나 날개를 씌워. 이걸 계산해가지고 지금 몇 퍼가지다. 그러니까 이 밭 한 고랑에서 쌀이 얼마가 나올 거다. 이걸 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정치 시대도 그 곡식 알게 씌는 정치는 안 했다. 그거지. 그렇게, 그러지가는 저 어른들이 못 살겠다고 하시더니 6개월 만에 쫓겨 들어가고 우리 동네는 폭격을 하니까는 여섯 채가 몽땅 집이 탔습니다. 온 동네가 그냥
집 한 채 같아도 난리인데 순간에 이 사가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안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 곧게만 해야 되고 부드럽게만 해야 되고 잘 견뎌야 되고 또 조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 요새는 열이면 열 뭐 벼슬게나 허는 사람 큰일게나 허는 사람이 모두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손 모아서 서는 데 있죠. 증인을 외치셔도 다 딴 말이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참 우리 중생들이 법 없어도 살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 바른 말만 해야 된다. 부드러운 말만 해야 된다. 조복받는 마음은 해야 된다. 적정심, 고요한 마음, 순선심, 조금도 순선이란 건 뇌 하나가 생기지 않은 순수한 마음. 불공호러 갈 때는 쌀을 낱낱이 골래지 않습니까? 옛날에 상에다가 한 큼 놓고 다 골라서 쭉쭉이 골라내고 니 골라내고 깨끗한 쌀만 그거 가지고 부처님께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선심이 또 부잡심과 뭐 삭히지 않은 마음 무고연심과 뭐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그 자꾸 마음이 산란심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에 하는 일보다 더 마음 쓰는 데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 이 일은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불하다가도 딴 생각하면은 그만 틀려버립니다. 입안에서 틀려. 특히나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다가 1년 365일 하는 것이 신묘장구인데 그것도 틀리는 수가 있다가 말이지. 친구하고 만나서 꿀 차 먹던 생각하면 그만 그게 잊어버려. 딴 말이 나버려. 광심과 마음을 넓게 쓴다. 언제나 큰 며느리 같이 큰 아들 같이 써야 되지 막내 아들 같이 막내 며느리 같이 쓰면 안 돼요. 막내 며느리 손들어 보십시오. 막내 며느리. 보살님은 절에 다니시지만 아마 마동석 같이 쓸 거예요. 넓은 마음, 큰 대심, 큰 마음. 그 보살이 이 열 가지 마음으로 더 올라간, 지금도 보살님이지만 더 좋은 보살이 된다. 이 구지에 든다. 때가 없는 깨끗한 경지에 올라간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경전 속에서 계율 말씀이 나오고 계율 속에서도 경전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살생하면 재미 없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여기도 불자야 이구지의 자성 원리 일체 살생하야 불축도장하며 불계 원심하며 인서구족하여 오일체중생 유명지자의 상주이익 자념지심하나니 시보살이 상불악심으로 뇌제중생이여든 하항어처야 기중생상하야 고의중의로 이행사랴. 불자들은 다 자성이 자기 성품, 자성 중에서 일체 살생을 멀리해서 절에 사는 스님네는 눈 감고 아웅이지만은 절에 가보면은 파리채 있던가요? 없지요. 마을 집에는 안방에도 파리채, 바깥 사랑에도 파리채, 톡톡 잡아 죽인다고? 근데 스님네는 주머니, 모기장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앵하면 얼른가다 하면 잡아, 가둬. 그래가지고 창문 밖에다 또 뒤집어서 털어. 저리 가서 딴 거 뜯어먹어.
그 앵무고 또 와. 그래도 또 그럽니다. 파리채로 그 때리는 순간에 독한 마음이 발생한다는 것이. 독한 마음이 거기서 튄다고 합니다. 파리채 갖다 버리십시오. 파리채 장사가 들으면 되게 뭐라고 하게 생겼는데 작정하고 있습니다. 파리채 장사한테 욕 들을 소리. 파리채 없애시고. 불자야, 이 구지에서 자상 원리 일체 살생아. 여기 하나 더 했네. 그래야 그렇게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찌 악한 마음으로 살생을 해갔느냐. 어찌 파리채를 사다 놓을 때 벌써 악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건 살 때. 그 안 좋은 비유 들어서 그럽니다만은 주약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주약사 가지고 갔는데 주약 주다닐 때다 잘 놔야 되는데 손자가 잘못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악한 마음이 그렇게 무서워요. 과보는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미리서 쥐가 들어와서 뭐 먹지 않게 곡식 같은 갈무리 잘해야 되는 것이지. 갈무리 잘해야 되는 것이지. 예방. 두 번째는 성불투도하야 보살이 어자차에 상지지족하며 어타에 자서하야 부력 심년 약물이 속타인데 기타 물상하야 종부로차에 이생도심하며 내지 초엽이라도 부려불치어든 항 기여 자생지구와. 성품이 다른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우리가 주지 않은 물건을 안 가져갔지만 길에 뭐 떨어진 거 있죠? 지갑 같은 거 떨어진 거 주워서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냥 집어가도 그거는 또 법에 걸린다 그래. 요새는 옛날엔 슬쩍 집어가지는 몰랐어. 요새는 곳곳이 사진 찍어서 골목골목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면 어찌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물건에 욕심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얼른 생각하기를 내게 아니고 저 사람 물건이다. 저 사람 물건이니까 난 마음을 거기서 띄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아까 어떤 보사님 보니까는 저희는 이 한국 스님네는 시계는 차시죠. 시계 보는 거는 차. 그건 사치품으로 안 치는데 남방에 가보니까는 시계도 못 차. 그 사치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님네가 한국 스님 시계 차고 간 걸 보더니 달려들어서 시계를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마을 사람들한테 시계 만져보기는 어려우니까 끌려 주고 싶은데 거긴 차지 않는다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왔습니다만. 또 셋째 번에는 그 불구타처해 되는 거. 그래 비구성의 개인은 아주 아예 아들딸 날 생각을 말아라 그랬는데 마을 처사님 보사님네는 당신네 아들 딸만 잘 나라. 저기 그 안비치 선생이 경기민요 하는데 무슨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알뜰한 우리 사랑에 남의 사랑 섞일까봐 겁난다 그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노래가락에도 정절 지키라는 소리야. 그 소리가 여기도 정절 지키라는 소리. 자기네에게는 자기 아들 딸만 잘나라. 그런데 재미난 소리는 재미난다고 하면 안 되지. 비구승의 스님네들이 중년쯤 되는 스님네들이 언제가 구접스러운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짐장 다듬을 때 시래기 다듬을 때 그거 다듬으면서 지루하니까는
애초에 어릴 때 스님 대스님 비구승 깨끗한 스님네를 말을 안 하는데 아들 딸 너댓이 나눠놓고 어중간한 이혼 50된 스님이 스님이 늦게 된 스님은 절에 와봤자 뭐 선사 소리를 듣나 경을 잘하니 뭐 법사 소리를 듣나 그러니까는 그 시래기 다듬는 장소에서는 자기가 법사를 하는 거야. 또 그 애기 스님들은 그 스님인들은 몰려들어 자기네가 겨우 없는 소리 들어보려고. 아 그러니까 그 스님이 부푸머니 첫날 저녁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래기를 못 다듬겠어? 어떻게 부수하게 잘하는지 그랬는데 그 스님이 공식 책임은 무슨 책임이 돌아오느냐면 저녁 9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 순찰 도는 거 야경 도는 책임 그런 거나 돌아와. 그러니까 낮에는 잠들룩 주무시고 그러는데 시래기 따듬을 때는 젊은 스님들 만나보느라고 꼭 와서 시래기를 따듬고 그렇게 부접스러운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 물건은 남의 물건이 남의 물건이 오늘도 올라왔는데 보는데 보사님 내 얼굴을 보니까 화장한 얼굴도 눈동자가 맑고 그런 보사님이 계신데 조금 눈동자가 막지 못한 보사님 손을 보니까는 막 보석 반지가 껴져가 있고 진주 반지가 껴져가 있고 목걸이가 이렇게 보이고 막 여러 옷이 있으니까 목걸이 보입니다. 목걸이 반지가 주렁주렁해. 그렇다고 벗겨놓진 마세요. 그게 다 우리 신랑인 이렇다 신랑 자랑하는 물건이니까 열심히 하고 다니시고 신랑 체면 좀 서야지 또. 그러니까 그 스님네가에 저 스님네들은 무슨 소리가 있느냐 하면은 기한의 발도심 배고프고 추울 때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음부를 생각이나 온포의 발색심 등 따시고 배부리면은 아들 딸 날 생각밖에 안 한다 그래.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접스러운 소리라도 맞는 소리는 또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야지. 절 안에 보면은 액자에다가 큰 스님네가 간단하게 그 액자를 모두 해놓고 사시는 스님이 계시고 손님 대접상 응접실에도 해놓고 그러는데 이 주지 스님 방에 가 보니까 그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는 포덕 섭중 포덕 그 대중을 잘 마청님 같이 감싸 안고 덕을 베풀어라 그런 액자가 딱 있더군요. 주지 스님인데 박수 한번 더 해야 되겠다. 평소에 생활 신조니까 대중을 감싸 안고 덕을 베풀고 살겠다. 응? 자기의 평소 생각이 드러나는 게 현판입니다. 방 앞에 달아난 현판이. 그래서 그 살생하는 도구조차 두는 걸 못 쓴다 그 말이죠. 싸나와지고 안 좋다. 불악구, 그래서 악구 그러면 스님네는 그 팔도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저 제주도서부터 전라남도로 이제 쭉 서울, 경기도, 강원도까지 다 모여서 팔도 형제들이 모여서 한 방에서 뒹구는데 자기 고향에서 배웠던 말이 몰란결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몰란결에 불쑥 튀어나와. 그러는데 그 여기 보모 삼아서 서지전 큰 방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거기 저 그러니까 그 큰 방에다가 이제 그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 부처님께 마주 올리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깨끗이 할 물에다가 저 그걸 따라다가 쓴다고 하다가 그 닭이 물을 탁자에 흘려버렸다가 하면 이제 또 마른 걸 갖다 찾아다가 닦고 마지를 올려야 되니 큰방 마지는 죽비로 딱딱 절만 하고 마는데 이건 저 여기서 청풍당에서 공양을 지어서 서지전까지 갔다가 놓고 마지 시간 전에 갖다 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흘려놨으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나. 화가 나니까 딱 내뱉는 소리가 천사 흘러. 얼마나 썸찍하니 막. 썸찍해. 18살 때 들은 소리가 안 없어졌어요. 얼마나 썸찍하게 들었는지. 그랬는데 저 경기도 말에는 아이고 이거다. 그 비교하는 소리니까 한껏 욕을 해야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오라를 질름 밧줄로 묶어갈 놈이로야. 그거 좀 낫죠? 썰렁하다면 낫거든.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평생에 소름 끼치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언제나 부드러운 말만 해야 되고. 응? 그래 아주 여기 동산 조실스님이 잘 견뎌라. 응? 화가 나도 잘 견디면 상받을 놈 이렇게 여기 나왔을 건데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성불기여하야 보살이 상락 사시모와 시어와 시로와 의어와 법어와 순도리 어와 교조복어와 수시주량 결정어이니 시보살이 내지 희소에도 상항 사심이어든 항 고출 산란지언가. 성격이 아주 비단결같이 발라맞히는 소리도 못하는 사람. 성격이 비단 아직 그렇게 고와서 그런 보살들은 항상 그 말 조심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한다 그러죠. 심사숙고란 말을 줄여서 심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사심으로 나왔습니다. 사심, 심사숙고해라 그 소리야. 사심어와 잘 조심하는 말과 상락 사심어와 시어와 그 시어라는 건 때 맞춰서 우리나라에는 그 가난한 게 살 때가 있어가지고 아침 되면은 아침에 만나면 아침 진지 잡섰습니까? 점심 먹고 나면 또 진지 점심 진지 잡섰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반 드셨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그냥 어르머니 국밥으로 죽밥으로 때우니까 저녁 잘 잤었냐 말은 없어. 근데 서양 문물이 들어온다면은 저녁에 진탕 먹는다 그래. 만찬 그래가지고 술에 무엇에 요리에 12가지에 뭐든지 나라 대표끼리 만났을 때 만찬 한다고 그러지 아침 먹는다 점심 먹는다 는 없어. 한국 사람은 아침 점심을 잘 먹는데 이 서양 사람은 그렇게 틀리다가 말이야. 생각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때 맞춰 시어라고 그랬으니까 때 맞춰서 하는 말 또 싫어와 진실한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고 오르르자 하고 법어와 아무 법다운 말만 하고 아 참 그 경상도 처음에 와가지고 15살에 왔는데요. 엄마 밥 먹었나? 이 엄마 보고 밥 먹었나고 반말하니까 이거 참 이건 너무하다 이거. 저 진해로 진해로 갔었습니다. 외가가 이게 미천이 다 나옵니다. 외가가 진해 피단을 진해 거주 갔었어요. 그랬는데 아 외삼촌이 하나고 어머니 남매셨는데 얼마나 외삼촌 나만 없고 위했는지 그만 10살 전에 10리 되는 동네에서 맨날 외갓집에 다녔는데 용이요 때 마산으로 오시니까 변지봉투 가지고 거기 거주 갔다가 그 마산에 정법사라고 있습니다. 성주사 포교당이 있는데 거길 갔더니 아, 이게 미천이 다 나오는데 어떡하나? 고짜암짜 스님이 외할아버지 가운데 외할아버지예요. 큰 외할아버지는 84살 살으셨고 고암 큰 스님은 90을 살으셨고 중간 할아버지는 87을 살으셨고 중간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한 선생님을 하시고 양주 윤씨신데 아주 윤씨 양반이라고 얼마나 뻐기셨는지 몰라.
그래서 그 고함스님을 만났는데, 거기 태국에서 그 6.25 때 그림으로 된 잡지책이 큰 게 왔는데, 사진 찍는 대로 좌석이 바뀌었는데, 임금님이 스님들한테 공양 대접하는 잔치하는 날이 있었는데, 사진 찍는 대로 그 위치가 바뀌는 수가 아니십니까? 사진사.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란히 좋겠지만은 지 어린 눈에 볼 때는 14살 겨울이죠, 방학 때. 그래가지고, 저기, 아이고, 스님이 임금님보다 높습니까? 그러니까는 큰 스님이 신이 나서, 아니, 높다마다. 높다마다. 그러면서 아무나 할 수 있나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 손잡고 입학식 걸어갈 때고, 어때고, 딱 그 단상에 교장 선생님하고, 군수하고, 서장님하고, 그렇게 세 분이 올라 앉아 계셔. 그래가지고, 어린 생각에, 아유, 나는 가서, 이 다음에 저 군수 서장이라도 한번 돼야지. 안 그러면 교장 선생님 돼야지. 그랬었거든요. 아, 그러는데 저래 와서, 고함스님한테 들으니까는, 임금님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14살짜리가 듣기를. 왈칵나, 그게 무슨 전생의 인연인지, 아이, 이거로구나. 속으로 다짐하기를. 임금님 보담 더 높은 거지, 이걸 해야지. 아마 조금 나이가 스물쌌음이라 돼서, 무슨 혼담이 오가는 신랑감 후보로 행세가 됐더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건 몰랐을 때니까는. 임금님보다 높은 거, 이거 하겠다고 달려들었지. 그래서 집으로 간 다음에 보름 있다가 다시 도망을 왔습니다. 다시 도망을 왔어. 15살에 부모님을, 저, 지구가 다 대대로 형제가, 모두 할아버지 때서부터 여러 형제 틈에서 나와가지고 동네가 300년을 꼭 내려온 청주한시 동네인데, 장손인데, 15살에 부모님을 버리고 막 나온다는 거는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오늘 날 부모사에 와서 법문하라고 14살짜리가 왈칵 마음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삼촌은 아주 생질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아버님하고 매부하고 아주 저 편지도 끊어버리고 오고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사돈 잘못 만나서 손주 하나 잊어버렸어요. 왜 하고 많은 사람을 외손주를 데려다가 상자를 만들어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를 오시라고 그랬더니 큰 스님하고 한 방에 만나게 했어. 그랬더니 큰 스님은 저 아랫목에 평자치고 앉아 계신데 할머니는 저쪽 위에 문으로 옆으로 들어오시면서 얼굴을 마주 못 봐. 아이고 난리바람에 이렇게 사돈이 내위관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얼굴도 못 보고 이러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순진하셨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가르치기를 또 양반을 그렇게 가르치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초래 무슨 반찬이 있습니까? 계란찜 해달라는 걸 덮어 떠다 먹었더니 할아버지가, 양반이 맛있는 반찬 먼저 먹으면 되나? 이렇게. 없는 반찬 먼저 먹고 그래야 되지. 맛있는 건 나중에 먹어야 되지. 아, 그렇게 양반을 가르치대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절에 오니까 전부 다 양반 하던 사람은 다 지킬만 한 거야. 양반 되라고 하신 말씀이야. 하나같이. 성이 지내야 성품이 아주 그, 쓱내는 것을, 그거를 여여버렸기 때문에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항상 사랑스러운 마음, 이로운 마음, 또 애처롭게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이 다
부모님 같아요. 그래서 대성자부, 응.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그렇게 비유하기를 사랑스러워. 유가에서는 엄부, 자모 이렇게 했는데 우린 자부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비스러운 아버지, 부처님을 갖다가. 자비스러운 부처님인데 자꾸 절을 하니까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절에 사는, 또 절에 오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다 항상 사순, 인자, 우익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남을 다 말 한마디라도 따라주는. 근데 대화하다 보면 특히 대화하는 상대가 여러 가지 마음이 아주 큰아들, 큰손자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 어디 가든지 떠들고 응변도 잘하고 모두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온 어머니를 거느렸다든지 거느린 게 아니라 시집을 살았지. 두 번째 온 어머니한테서 서름을 받았다든지 사랑이 좀 부족했던 사람은 조금만 말을 해도 삐끼고 무슨 말을 하면 긍정적이 아니라 또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그럽니다. 반대적인 의견을 내놔. 응? 그래서 큰아들 되는 사람은 다 얘기를 그 모임에 회의를 한다면 주제가 있어서 얘기가 있으면 그리 따라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쓱내지 않는 진심 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애민심과 환희심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만 보면 반가워야 돼. 친구 모임에 갔는데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분위기가 깨져버리거든. 딱딱해지고 말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갑게 열 사람한테 다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격이 다각각이니까 이렇게 잘하자면 누구한테든지 그 초심에 나오는 말이죠. 대원경상의 무피차 보사님 내가 저 대중 있는데 거울 갖다 놓는데 가서 보면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화장 잘한 사람이나 화장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춰주지 않을까요? 안심지가 도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똑같이 비춰주는데 차별 없이 그러는데 그래서 기분이 상하면 이 기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저희가 왔을 때 저 서지전 뒷방에 경전 선생님이 아니시고 엄성호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마을 글에 능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그 말을 그 학과 시험에 합격했다고 강의 시간마다 자랑을 하세요. 여기가 쑥 들어갔어요. 여기만 이렇게 있어. 여기가 쑥 없고. 자기 이 말을 관자놀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기가 죽어서 아무도 벼슬도 못해. 면접에 떨어졌어.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옛날에는 양면괴지가 있어서는 글씨 쓰는 빨간 줄이 이렇게 쳐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가세 하얀 데가 이렇게 남은 데가 있었어요. 아래 위로. 그거를 가 위로 오려가지고 요만한 종이가 되죠. 쪽지가 되죠. 그 쪽지에다가 원주실에다가 부탁하는 소리를 씁니다. 그 엄성화 스님이 뭐라고 썼냐면 수수호니 저기 콩 좀 좋은 거 사오게 말로라도 그래 했고 그러면 좋을 것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심부름한 사람입니다. 콩알이 적으면 기분이 나쁘오.
이거는 지금 곡조는 지가 자꾸 콘솔이고 그 부드럽게 했겠습니까? 기분 나쁜 편지를 쓰면 좋은 공사 오느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건데 그래 저 콩알이 적으면 기분이 나쁘어. 아, 그 아니죠 그러죠요. 하도 재미나게 써서 그랬는데 그래 도감 스님이가 회원 스님을 갖다 주고는 회원 스님은 저 도감 스님을 갖다 드리면 시민 스님 마음 심자 도장인 자 그 스님은 지호 스님 시봉이었습니다. 원주 살았는데 마을은 예,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 시간이 다 됐는가 보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가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줄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그 어쨌거나 마음 잘 써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 막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손 한번 드십시오. 저는 어디 가든지 이것을 합니다. 팔만대장경 말씀 덮어놓고 응?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안심, 조심, 관심, 용심.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용심. 용심인데 용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안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관심 그러는데 마을에서 쓰는 사회에서 쓰는 거는 빗장 관자 골갱이 대문 장근 그 관자인데 우리가 쓰는 관자는 볼 관자 관세음보살은 그 관자입니다. 그래서 안심 조심 관심해서 용심을 잘하는데 무엇보다도 잘해야 될 것은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요걸 하고 마지막 대목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약상신봉 어제불하면 증능지게 수학자로다나 약상지게 수핵철면 증능구족 제공덕이로다나 무암미답을 여기 오신 여러분은 다 한결같이 모든 부처님을 잘 믿고 잘 받들러 오셨지요? 그 잘 받들고 잘 믿는 그 공부하는 곳이 이 범어사입니다. 부산에서는 절이 여러 백 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범어사 내놓고는 없습니다. 어느 절인지 퍽 가차워요. 큰 절인데 보모사하고 비교해보면은 옛날에 쭉 절절이 별명이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보모사는 허리끈 졸라매고 나서는 절, 또 얻은 절이 있어요. 평지절이 있어요. 그 절은 허리끈 졸라매고 나서는 절, 범어사는 허리끈 풀어놓고 나서는 절, 범어사는 떡 잘 해먹어요. 요새도 떡, 인절미, 대중고향만 들었다면 떡 하거든. 그런데 해인사는 어떠냐면, 해인사는 장상 믿고 나서는 절이라 그래. 법보정철인데, 그렇게 위를 잘 따지던 거야. 아이고, 여름 복중에 광목장사 믿고 아홉국 먹으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죠. 그러니까 장삼을 빨아입지 못하고 햇빛에 갖다 경화가원 앞에 갖다 널어서 말려서 입었습니다. 말릴 시간이 없어서.
빨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곳에 모이는 분들은 모든 공덕을 잘 구족하게 된다. 개능 개발 보리본이요. 개는 능히 깨닫는 것을 개발하는 근본이요. 학시 근수 공덕지라. 이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닦는 공덕의 경지인 것입니다. 억에 급학 상순행하여 일체에 소칭미로다. 그렇게 개와 수행을 잘하는 그런 대중, 그런 장소, 그러니까 일체열애가 다 칭찬하신다. 아이고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손자, 손녀가 공부 잘하는 녀석, 운동 잘하는 녀석, 그림 잘 그리는 녀석, 손주가 보면 짓짓이 귀엽다고 안 합니까? 장모님은 막내 사위 보기 많으면 뭘 하는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사회에서 표창도 좀 받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짓짓이 좋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우리 스님네나 또 신도님네를 보면 하는 짓짓이 다 귀엽고 소중하다가 말이죠. 여기 주지스님한테만 박수를 보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삼직 스님네, 또 대중 선원이나 강원이나 유론이나 공부하는 범어사선 집단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선교율에 공부 잘하시는 스님네께 큰 박수 하나 보내주십시오. 큰 인사 중에 큰 인사, 다 같이 선고를 하십시오.